그래서 이제는 요양원 방문도 가능하다는 점. 인원수 제한은 있겠지만 결혼식하고 피로연이 가능해집니다. 예. 오, 잘 예, 됐네요. 봄.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.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.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. 그다음에 이번 주 뉴욕에서 이 코로나 관련한 제재 완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이게 확실히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네. 좀 이제 완화 조치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먼저 2월 26일부터 뉴욕시의 경우입니다. 뉴욕시리의 경우 실내 인원 제한이 원래는 그렇죠. 25%였는데 35%로 늘어납니다. 예, 오. 네, 뉴저지랑 같아지는 거예요. 네네. 뉴저지도 이제 실내가 35%인데 뉴욕시도 역시나 늘어나고 뉴욕주는 원래부터 50%였는데 그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. 롱아일랜드 사시는 분들은 뭐 거의 뭐50%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. 그다음에 요양원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. 사실 요양원은 좀 어려웠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가능해졌는데 이게 뭐 뉴욕주뿐만 아니라 이게 연방 차원에서 내려진 명령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 있는 요양원들이 이제 뭐 가족이라든가 뭐 친구라든가 다 방문이 가능하고요. 그 대신 뭐, 그리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. 이제 그 요양원 같은 데 가서 뭐 공연하시는 분들, 이제 그 발런티어 하시는 분들, 네. 학생들도 특히나 뭐 연주를 맞아, 한다거나 맞아. 뭐 노래 이런 것도 다 아마 가능해지지 않을까. 오. 대신에 뭐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건 권장사항이라고 합니다. 뉴욕의 경우에는. 네. 그러니까 반드시 할 필요는 없지만 뉴욕주는 대신에 요양원 안에서 코로나 검사를 할수 있는 키트들을 좀 마련해 둔다고 하니까 뭐 요양원별로 좀 위험하다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검사를 뭐 하실 수도 있고 네네. 그래서 이제는 요양원 방문도 가능하다는 점. 아, 부모님 요양원 계신 분들 중에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가지고 그렇죠. 굉장히 소갈이 하시는 분 많았는데 잘 됐네요. 네,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제는 미국 전역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. 그다음에 대학들입니다. 뉴욕주 대학들은 매주 교직원하고 학생 포함해서 학교 전체 직원들이 최소 25%가 코로나 검사를 해야지만 대면 수업이 가능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그 2주 동안 학기 중에 2주 동안 그 코로나 검사했는데 양성 비율이 5%를 넘지 않는다. 이러면 굳이 매주 25% 안 해도 대면 수업이 이제 가능해집니다. 예. 그 대신 만약에 어느 학교는 그 25%가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고 있었어요. 만약에. 그런데 그 코로나 양성 비율이 아니에요. 그냥 100명 이상의 양성 환자가 나오면 이런 경우에는 못 합니다. 아, 비율이 아니라 그냥 예. 100명. 100명 예. 이상이면. 그러니까 매주 25% 이상이 검사하는 거는 계속 할 거예요, 아마. 하는데 대신 이제는 그거를 25%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대면 수업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양성자 비율이 5%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. 그 대신 이것을 대학들이 안 하고 있을 경우에는 100명 이상이 나온다. 그럴 경우는 금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. 대학들도 이제 서서히 문을 열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. 바클레이 센터나 메디슨 스퀘어 가든 같은 그 대형 경기장, 공연장들이 2월 23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장을 하고요. 그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검사 검사서. 음성 확인서 꼭 필요하다는 거, 그다음에 10%를 넘지 않는 거, 이거 조건 있고, 그다음에 그 3월 중순부터는 이제 좀 인원수 제한은 있겠지만 결혼식하고 피로연이 가능해집니다. 예. 오, 잘 예, 됐네요. 봄에 이제 결혼할 계획 있으신 분들은 추진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동안 결혼식 미루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, 네네. 오, 잘 됐네요. 그렇죠. 이제 3월 중순부터는 그런 것도 시작이 된다는 네. 거. 이게 이번에 이제 코로나 관련한 제재 완화 소식들이고요.